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의 차이로 압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이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만,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한게 거의 없다 하는 겁니다. 달라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이 보궐선거 압승을 통해서 민주당이 이제 폭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재명의 행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이 지난번에 국회에 와서, 자, 표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최상병 관련해서, 이 영장, 최상병 관련해서 특검을 할 때, 그 특검 관련해서 이제 표결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모여들었던 국회의원들 보면은, 자, 이재명 주변에 쫙 에워쌌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기각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로 줄 서기 위해서 이재명 앞에 쫙 모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청래가 줄을 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을 서라. 자,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정청래가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는데, 제목이 줄을 서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을 서시오 되어 있는데, 그 사진을 보면은, 자, 이 서로가 와서 이재명하고 사진 찍는 모습들이 여러 카트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재명의,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뭐, 건강이 안 좋다.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활짝 웃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각 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악수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재명 주변에 사람들이 대거 모여드니까, 그 여기 사진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어가지고,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줄을 서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줄 서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입니다. 정청래.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정청래가, 본인이 올린 걸 보면은 줄을 서시오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재명에게 줄 서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이재명에게 줄 서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 제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청래가 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한 말이 바로 줄을 서시오. 맨 위에 이 제목을 보면은 줄을 서시오. 정청래 알콩달콩. 자, 줄을 서시오. 그러니까 이재명이 본회의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서 그래서 인기를 실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병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서가 어지러우니까 줄을 서라고 했는데 이게 이재명의 줄 서라는 겁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줄 선다 하는 이야기는 누구 밑에 줄을 서가지고 거기 무조건 따라다니고 지시하면은 수긍하고 자, 시키는 일들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단적인 현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거고. 자, 그런데 이재명이 여기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최상병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 특검 하겠다고, 특검을 하겠다고 패스트 트랙에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강서구의 선거에서 압승을 하니까 마치 더불어민주당이 큰 걸 이룬 것처럼, 이재명이 뭔가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재명은 그 지금이나 후나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또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도 기소가 됐습니다. 백현동 사건과 관해서 기소가 됐고. 자, 그래서 이재명이 앞으로 받아야 될 사법 리스크 가운데는 쌍방울 대법 성공과 위정교사는 자, 앞으로 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기소될 예정이고, 그리고 정자동 호텔과 법카, 이재명이 묵인했다고, 경기도 법카에 대해서 이재명이 묵인했다. 여기도 지금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대선 때 가짜뉴스 이재명의 공모한 혐의도 그렇고, 자, 대장동과 위례신도시와 선거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혐의들이 있어서 이재명은 본인 말대로 자, 이게 전부 다 혐의가 굳어지면 50년 동안 살아야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내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내 재판 받는 이런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재명 이렇게 줄 서고 따라다니는 것, 이게 정치권의 속성이고 바로 지금 공적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재명은 더더욱 이런 걸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당론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의 위세가 지금 다시 등등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압승을 하면서 친명 비명계를 막론하고 지도체제의 의문을 제기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명계의 안민석은 12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 비명계입니다. CBS 라디오에서 총선까지 변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좌이든 타이든 다 해결됐다.
강성 지지층과 친명 원외 그룹과 그리고 단일 지도체제, 이 최초로 가는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길이 어떤 길이냐?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지금은 반짝.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가 하도 이상했어. 그러니까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더 드러나고 있고,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영장 기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석방이 됐고, 그리고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결을 해버린 폭주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권력과 맞서고 있는 구도가 비치기 때문에 잠깐 반짝해가지고, 그래서 강서구의 선거까지 이겨놓으니까 마치 탄압받고 억울한 모양이 비춰지지만,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범죄 의혹과 사법 리스크와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갈수록 더 짙어지고, 그리고 그게 다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지금 감옥에 들어있다면, 그러면 이게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합리적이고, 뭐 사실에 기반하고, 상식적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저항하지 않은 세력과, 그리고 여기에 언론이 이미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부합해가지고 국민의힘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여전히 건재하고, 아니, 건재할 정도가 아니라 거기 새로운 힘을 받아가지고 더 강력해진 겁니다. 말하자면은 범죄 혐의가 더 강력해지고, 비상식과 그리고 비논리가 더 막강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몰락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아까 사진 그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몰락으로 가는 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 돈봉주 사건, 그리고 김남국의 코인 의혹 등으로 수도권 민심이 흔들렸죠. 그때 민주당 위기론을 거론했던 의원들도 자, 보궐선거 완승에 당분간 이재명의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호남의 경우는 한때 문재인 이름표를 달면은 총선에서 유리했듯이 지금 이재명이라는 이름표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폭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당내에서는 이재명의 입지가 탄탄해졌기 때문에 당무 복귀 후에 개파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당 통합에 방점을 줄 것이다. 자, 요게 이재명의 꼼수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아니 이겼으니까 그게 아니고, 야, 이거는 민생 회복에 대한 매소 눈초리다. 회초리다. 자, 우리 안에 작은 차이를 넘어 가지고 단합해다.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서 국민의 저력을 한데 모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은 이재명이 마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재명은 지금까지 그런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저격하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키우고, 자, 그래 왔기 때문에 이재명은 뭐 비명계를 포용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의 범죄, 말하자면은 의혹들, 이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재판을 통해서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각을 씌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강성으로 계속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통합을 하자 해놔놓고 바깥에는 자, 이 총리에 말하자면은 해임하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의 정치는 달라질 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범죄 의혹이 많은, 범죄 성향이 큰 집단에 지금 힘을 실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폭발력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안에서는 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이 여당이 위기감을 갖고 혁신하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의 말하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강력해졌지만, 이게 이재명 방탄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의 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 불합리와 모순과 범죄 의혹 정당의 이미지는 더 크게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거의 폭망하게 된다. 자, 불과 지금 한 달 좀 지나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다른 모습이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큰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청장 이긴 거,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의 영장 기각과 그리고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런 것들이 모아가지고 이재명이라는 폭탄이 더 강력해지가지고 터질 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함께 자폭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